안녕하세요. 갑자기. 예, 안녕하세요. 예. 안경 쓰라 그래가지고 안경 썼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아프리카 공지는 이제 제가 좀. 근데 11시인 거 다들 아시지 않아요? 국룰 아니에요, 11시? 다 알고 있었잖아요. 어제도 내가 이름 얘기했었고. 바꾸자. 어제 처음이 나와. 아, 그래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 왜 이렇게 떨리냐? 아직도 떨리네. 미쳐버리겠다, 진짜. 왜 그러세요? 애새끼처럼. 우리 오빠 오늘도 왔네. 잠깐만. 배경 좀 바꿀게요. 단축키 안 먹히네. 단축키가 안 먹혀요. 그 X스플릿에 바탕을 누르고 눌러야 돼. 아, X스플릿에서. 되나요?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엑스플릿에서 화면을 눌러야 된다니까. 이걸 좀 키워야 해요. 아, 화면을 엑스플릿 눌러야 돼요. 네, 안 화면을 눌러야 돼요. 화면. 오늘 나기 콧바기 뽀또 해줘. 뽀또 형 없으니까 충전 대쉬 7개월 숙성도 있었어. 됐다. 예. 아,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아, 금칙어 설정은 했어요. 금칙어 설정도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뭐 근데 이제 계속 11시라서 형 표정이 밝아 보이는 게 전신이 다 개운해져서 온거 같은데? 넌참 카페에서도 족 같은 댓글 달더니 아프리카에서도 그러는구나. 아, 물론 잘 자고 온것 같다. 그런 뜻이지요. 잘 잤죠? 잘 잤어요. 뽀또뽀또뽀또뽀또뽀또. 네. 안녕하세요. 예. 청달에 1,000개씩 모았는데 천천히 쏠게. 네, 알겠습니다. 스파게티까지 먹고 왔어? 아니요. 근데 그 카페에 그런 글 올리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 제가 어제 진짜 안 먹고 잤거든요. 안 먹고 잤는데 진짜 3kg 빠져서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113kg 됐더라고. 근데 그래서 기분이 그만 좋아가지고 촌스러워 해라. 개비응신 세기야.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방송하는 게 너무 좋은데. 예. 올리니까 이게 오히려 반응이 안 좋은 게 나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돈까스 빠지는 세게개 싫으세요? 먹었잖아. 아, 돈까스 2개 먹었잖아요. 예. 진짜 113kg. 이쯤에 아프리카 7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3쉬가 남아있네. 뒤지고 싶냐? 보이시나요? 그거 형 똥오줌이야. 착각 미음님. 113kg? 예, 바로 찍었습니다. 예. 근데 오빠 안녕하세요. 히읗히읗. 네, 안녕하세요. 예. 댓글을 아니 댓글을 근데 형 진짜 걱정돼서 그래. 얘들은 네가 살 빠지는 것보다 삭발하는 걸 원할 걸. 삭발은 또 예,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코트형 사랑해. 앞으로 방송 롱런하자. 네.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코트야, 오늘 코카인 충당해서 달려왔다. 그거 하루만 더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코카인 그거 못 봐갖고.
115에서 113, 116에서 113, 124에서 121. 무슨 1kg에 4kg 빠진 걸로 다이어트 되는 중인 듯. 요즘 살 빠지네요. 하면 잘한 걸 하지 마. 방송에서도 랄프가 형님 저 64kg인데 지금 61kg입니다 그러면 와 나 살 빠졌구나 그럴 거 아니잖아. 그 몸무게 컨디션 기분 똥 다 다르다고. 그냥 똥만 싸도 형은 2kg 빠진다. 형을 응원해. 전 다 바이크만 타도 빠지던데요? 하면서 오늘은 빠졌으니 육사십니다. 이러지 말고 진짜 응원 좀 할게. 진짜 솔직히 이걸 보고 존나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 이게 하루에 이렇게 빠지는 게 사실 진짜 쉬운 게 아닌데 말을 그렇게 하니까 예, 좀 뭐랄까? 예. 좀 그렇더라고요. 야 이거 채팅창 아 잠깐만.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구나. 형님도 치우고 나 이제 자야 되니까 방송 오래 해 줘. 네, 알겠습니다. 여기선 채팅이 빠졌네, 랄프야. 이거 채팅 좀 넣어 줘야 되겠다. 어디요? 됐다. 이제 뜬다. 이제 뜬다. 방송만 오래 해라. 아, 그래? 네. 그래요. 아무튼 간에 근데 110kg 또 찍으면은 바로 올릴게요. 110kg 한 3kg씩 빠질 때마다 올리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글씨체 야 이거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뭐 네. 가독성 좋으려고 이렇게 랄프가 하라 그래서 한 건데 내가 말했잖아. 아니 형이 명조한다 그랬잖아요. 네가 이걸로 바꾸래매. 전 다른 걸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걸로 바꾸려고 안 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꿔 드릴게. 아무튼 그렇고 이 화면 일대 전자녀 왼쪽 아래로 좀. 알겠어요. 제가 좀 세팅이 아직 조금 미숙하네요. 예. 또. 알겠습니다. 예. 변하도록 할게요. 알겠어요. 예. 어제 방송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방송하고 좀 다시 보기로 봤거든요. 봤는데 지웠어요. 보다가 지워져 가지고 왜 다시 보기 지우냐고 뭐 그렇게 또 글 올라왔던데 다시 보기를 지운 게 어제 노래를 진짜 족같이 불렀더라고요. 거짓말 아니라. 그나마 들어줄 만했던 거는 이소라 그 노래 하나뿐이었고 노래를 너무 이상하게 불러갖고 너무 창피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고 아 이 새끼 노래 병신이네 그래서 그냥 떠날까봐 예 그래서 지웠어요. 예 안 듣고 자길 잘했네. 예 맞아 그래서 좀 노래는 아 좀 아직 자신이 없다. 예 좀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할게요. 그리고 또 목이 좀 쉴 것 같아요. 진짜 얼마 만에 어제 머리맡에 코트였는지. 머리맡에 코트. 아, 잘 때 옆에다 이렇게 핸드폰 놔두고 그러고 누워서 방송 보나 보네? 방송 듣나 보네? 아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오늘도 존나 떨리네. 왜 이렇게 계속 떨리는지 모르겠네. 내일은 괜찮을라나? 아무튼 뭐 그렇고, 떨린다는 말은 제발 집어쳐.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안 떨고 하도록 하겠고요. 안경이 더 나아요? 어떻게? 안경 쓴 게 더 괜찮나요? 코트야 정마담 잘 만났나? 정마담이 누구예요? 예. 진짜 모르겠네요. 안경이 더 낫다. 그리고 되게 피드백이 많이 왔어요. 쪽지나 메일 같은 걸로 되게 많이 왔는데 일단은 쪽지에 살해 협박이 예, 2회 정도 있었고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읽다 보면은 이제 심신미하게 걸려 갖고 그냥 바로 쪽지는 이제 삭제하고 차단 때렸습니다. 예. 어제 방송 이제 후기가 예, 살해 협박이 2회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안경을 써라. 그리고 머리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굳이 머리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난 머리 깔끔하다. 나 너 네 머리 마음에 든다 뭐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 그래서 조그만 그런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다 읽어요. 예 사례 빡 빼곤 다 읽기 때문에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같은데 제발 머리 스타일 좀 바꿔라.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뭐 좀 피드백 해주실 거 있으면 예 싫은 소리는 쪽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죠? 펜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운전면허 땄습니다. 2종 소형, 2종 보통. 예. 두 개를 땄고요. 코트야,
내가 너 좀 좋아하면 안 되냐? 최민식 못 들어가 키우.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제재호한테는 쪽지가 왔는데, 방종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제는 뭔가 반가웠거든요. 걔가 좀 측은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랬는데, 걔가 예전에 했던 짓 있잖아요. 예, 걔가 조리돌림 진짜 이방저방 다니면서 엄청 야무지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관종짓을 많이 하고 그랬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내과예요. 제재호라는 그 친구는 좀 약간 여자를 많이 좋아하죠. 여자 많이 굉장히 좋아하고 여자에 미치는 스타일,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방종하고 나서 쪽지를 읽고 형님 어제 연락 달라 그래서 쪽지 남겨봅니다 했는데 뭔가 갑자기 연락이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약간 지금 보류하고 있어요. 예, 좀 그렇게 좋은 껄끄러운 사이인데 연락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면서 지금 약간 혼란이 살짝 왔어요. 예전에 걔가 이제 했던 게 또 아직은 마음에 좀 남아가지고, 아무래도 그냥 나랑 관계없는 타인이 나한테 막 이렇게 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팬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뭔가 더 이제 흑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흑화한 팬을 보면 더 오히려 더 상처받고 더 뭔가 감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호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일단 나중에 연락은 한번 해보긴 할 거예요. 제가 좀 마음이 조금만 누그라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걔가 걔를 왜 다시 봤는데 개비응 신세기야? 여기 걔 좋아하는 애들 없다? 너 7개월 동안 나라 보낸 애 최측근 아니냐? 그쵸. 근데 혹시 오늘은 컨텐츠 준비했겠지? 근데 예 맞아요. 여러분들 말씀이 맞는데 일단은 좀 고민을 조금 해볼게요. 해보고 따로 그냥 얘기 나누는 걸로 하고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네, 제가 또 알고 있는 게 있고 또 그 친구가 알고 있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얘기는 나중에 좀 나누면서 그렇게 좀 차차 예. 오든지 말든지 고든 말든지 자유지. 근데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듯. 성민 복귀 알겠습니다. 소식에 훈련소에서 동원차 했습니다. 방송 화이팅. 요즘 근데 군대에서도 방송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있네. 요즘 군대에서 핸드폰 가능하잖아. 그래서 뭐 군대 간다 그래도 이제는 뭐 예. 맞아요. 아 근데 아 그건 맞아요. 지금 약간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되는 게 걔가 그렇게 할 만한 그 명분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걔도 그렇게 할 만한 명분은 있죠. 예, 근데 좀 약간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무튼 예,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잠깐만 이거 좀 꺼버려야겠다 노래. 머리 무스 안 발랐어요. 머리 그냥 예, 드라이기로 이렇게 말리고 그냥 그러고 만 거예요. 예. 난 좀 마음에 들어요 이 머리 스타일이. 예, 좀 더 유지를 하고 오늘 뭐 할 거냐?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 좀 소통 좀 하다가 이따가 좀 예 먹방도 좀 하고 예 그러고 나서 또 카페 보면서 예 오늘의 이슈 오랜만에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자, 토크는 당장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피드백이 왔어요. 그 제가 여기서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닉네임이 코트 나락 방지 위원회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아프리카에는 두 가지 그 위원회가 있어요. 어떤 위원회가 있냐면 코트 영정위원회가 있고 코트 나락방지위원회가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파 좌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락방지위원회라는 친구가 저한테 이제 계속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피드백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아 뭐라는 거야 씨발 병신새끼 이러면서 그냥 약간 허재 감독이 하는 것 마냥 예. 아 뭐라는 거야 씨발 이러고 그냥 꺼버리는 그 뭐야 저 바로 차단해버리거나 그러는데 지금 이제 피드백도 좀 많이 수용하려고 해요. 예, 진짜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잠깐만요. 예. 여기서 내 얘기한 사람 다 고세도 돼지 코트 형. 아. 저야. 미안한데. 이거 혹시 천천히 하자. 이응지.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좀 머리가 더 많이 비었네요. 예. 근데 뭐 다 탈모인 거 아시는데 뭐. 예. 나중에 심으면 돼요, 머리는. 아,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억으로 저 끌지 말고 너 욕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내가 어떻게 쉴드를 칠 수 왜냐면 나부터가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네가 좀 저
이해를 하란 말보다는 그냥 채팅을 좀 저기 하고, 너가 지금 있으면은 오히려 더 어그로가 끌리는 상황이니까 로그아웃하고 좀 방송을 볼 거면 보고 나중에 얘기는 좀 개인적으로 하자. 사실 뭐 우리가 뭐 좋은 그런 건 아니잖아.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나는 왜 욕먹어? 뭐 무슨 할아버지 마냥 채팅창에서 왜 내가 뭔 잘못했는데 내가 욕먹어? 이러고 있냐, 재호야. 그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말이 좋게 못 가. 그러니까는 저 뭐야, 고소를 하든 말든 그건 뭐 너 알아서 하는데 일단 로그아웃 해놓고 그러고 봐라 방송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막 뭐 정다운 사이는 아니잖아. 껄끄러운 사이긴 한데 내가 조금 마음 누그러지고 했을 때, 뭔가 너랑 대화가 가능할 그런 마음가짐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좀 얘기를 해보자. 얘기를 해서 뭐 서로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움 주고 그랬으면 좋겠고. 내가 없는데 내 이야기 하잖아. 난 일반인인디. 잘못한 건 없지. 코트 나락 보내네 옆에 있었다는 게 왜 팩트잖아. 자, 여러분들 그 이제 언급 그만하시고, 그만요. 그만요. 예, 그만요. 그만하고 자 넘어가자 이거는. 재호야 지금 그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나 이제 복귀한 지 이틀 됐다. 그만하고 나중에 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진짜 오랜만이야. 우정 기다렸잖아. 돌아온 거 처음. 진짜 잘했어. 요 제발 매일 방송해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두카니가 또 500개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시청료. 예, 장찬우님이 또 100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 안 했나 키우. 네. 봐봐 이렇게 되잖아. 그냥 따로 나중에 얘기를 하자. 따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제가 일단 나가 있어라. 이건 좀 내가 방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껄끄러워져. 너가 여기서 막 더 그렇게 해버리면 억울한 거 알겠고 그런 거 알겠는데 내 팬들도 내 팬들의 입장에 또 있잖니. 그제? 그러니까는 좀 초반부터 좀 껄끄러운 분위기로 안 갔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너도 그럴 만한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은 해. 왜냐면 한쪽 말만 듣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리고 나는 뭐 이런 얘기 그만하고 자. 저 나중에 얘기하자. 알겠지? 그래 나중에 얘기하고. 자 좀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예 넘어가고. 안 넘어가요? 재우 나갔어 여러분들. 재우 나갔어. 예 나갔어요. 예 자 그만하시고. 블랙핑크라고요? 블랙핑크 좋죠. 예.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서 코트 나락 방지 위원회, 코트 영정 위원회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첨예하게 이제 예전엔 대립을 하다가 지금 이쪽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지금도 이렇게 뭐 쪽지로 사례 협박이 이제 많이 매일같이 오니까. 예. 그래서 요쪽이 굉장히 예. 이쪽이 많이 득세하고 여기에 좀 많이 좀 저기 작은데 예. 규모가 작은데 그래도 저한테 이런 네. 피드백을 보내 주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발방은 당분간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단지 요구문이며 강요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건 알아두십시오. 화는 화를 불러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팬분들은 약간 좀 여러분들은 약간 좀 예 그게 별로일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당분간은 좀 약발방 같은 거는 어쨌건 그게 좀 그 안에서 예 제가 원하는 대로 된지가 않으니까 예 그런 거니까 좀 양해를 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약간 꼭 약발방으로만 뭐 재미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아 약발방 아니면 할 거 없으면 약발방 원툴 아니냐 이러는데. 아니죠. 저 되게 솔방으로 했던 컨텐츠 많습니다. 뭐 성접창단도 있고 코웃도 있고 예? 뭐 오늘 이슈도 있고 예? 먹방도 있고 예? 세련된 B급 감성의 탑 아니냐. 컨셉 맞게 지성 있게 늘 하던 대로 가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좀 굉장히 어제 막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다시 보기 보는데 좀 노래 부르는 모습 보다가 자괴감 느껴진 거 그거 말고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확실히 너 살 빠졌다, 코트야. 이거 너 뭐 네가 편하다고 계속 그렇게 저기 하지 살지 말고 살 좀 빼라. 조금씩이라도 빼라. 조금이라도 빠진 모습 나는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걸로 하고 비서 컨텐츠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서 컨텐츠를 좀 하고 싶다고 굉장히 염치 없는 말이죠. 어제 사실 얘기한 게 그렇게 뭐 좋은 그건 아니지만 비서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왜냐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속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건 아직까지 그대로네. 네. 전에 여러분들을 속였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비서 컨텐츠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 앞에서 계약서를 쓸 거예요. 예, 계약서를 쓰고 서로 윈윈하자. 서로 유튜브적으로건 방송적으로건 윈윈하면서 뭐 그렇게 방송하는 걸로 하자 해서 계약서를 좀 쓰고 여러분들 앞에서 인증을 하고 또 같이 절대 뭐 동거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한번 구해봐야죠. 지금은 제가 구한다고 해서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어. 예. 진짜 내일이라도 딱 구하는데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저번에 이제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악플 읽기 그 영상 있었잖아요. 디스코드에서 했던 거. 네. 그때 진짜 참여하려고 했던 여성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보고 나서, 진짜 고맙다. 예.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누워요? 죄송해요.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예.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성지혁 참단 못 봐서 향기 좀 났었는데, 하루 종일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계신다. 아, 이파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예. 학구를 무시하지 말라 뭐든 한다. 네,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좀 그 비서를 이번 새끼야 터평이 지금 이 방송 초창기 때 안맛방 갔던 거 지금 방송에서 증거 가던데 미완전 날아가게 하려는 듯 해명하자 시방새야. 응? 뭘 뭘요? 그래 마음대로 해. 그 대신 이번에는 이쁜 비서 뽑아라. 턱형? 턱형이 왜? 아, 그 누워가 설마 채팅창에 누워가 올라오길래 설마 했는데 그거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그로야? 계약서에 비서는 전자기기 소지불가 항목 꼭 넣어라. 알겠어요. 네. 터평이 아직 살아있는 줄도 몰랐다. 솔타기 미연아. 똥버섯스 똥. 자, 되도록이면 이제 탑이 안마방 간 거 이미 다 들통났는데 배수가 무슨 상관이야. 좀 꺼져라. 제가 뭐 아직 살이자 휴.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빈도수 좀 줄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 뒤에 배경 CG인가요? CG가 아니고 저거예요. 그 크로마키라고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잘 해놔가지고 아주 마음에 드는. 야, 이거 의자는 치워라, 엘프야. 뒤에 의자 조금만 치우고. 자, 이제 어그로 끌지 마시고. 근데 코트야, 너 이래도 빨아주는 거 보면 왜 신천지가 존재하는지 알 것 같지 않냐? 신천지요? 예, 그건 종교죠. 예. 날프는 계약서 썼냐? 아니요, 예. 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왜 또 초반부터 이렇게 까십니까? 예. 신천지. 아니, 색독 때문에 날아갔는데 또 비서 컨텐츠를 한다고? 진짜 정신 못 차렸네 이 형. 자, 그래서 이제 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나중에 지금 당장은 계획이 당연히 없죠. 근데 나중에 하게 된다면 날프 전자기기 압수했나요? 확실하게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네. 아, 이게 코트 방송이지. 큐큐 이런 웃음 오랜만이다. 큐큐큐큐큐큐큐. 그러니까 좀 같이 이 티키타카 하면서 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파트너를 구하는 거죠. 비서 컨텐츠라는 것은. 형님 식새끼야, 형님 커버 댓글 남겼다가 우보국한테 고소당했다. 형님아. 난 비서 찬성임 성지상사 후미까지 추가해서 재밌을 듯.
네. 자. 비서 뽑으면 금속 탐지는 필수로 부탁드립니다. 자,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조리돌림이 될 수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죠? 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처음부터 너무 어지러지하다. 나는 이런 분위기를 생각을 안 했는데, 자 이제 그만 주절거리도록 할게요. 그만 주절거리는 걸로 하고 이따가 좀 12시 좀 넘어서 예, 일단 첫 컨텐츠는 제가 뭐 오늘 이슈 좀 하고 카페 탐방하면서 예 그렇게 좀 예 오프닝으로 좀 입을 좀 털고 그렇게 또 시작을 하고 여자든 남자든 라도 출신은 믿고 걸으십시오. 저도 라도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근이방의 슈트는 지금 뭐하고 사냐. 야 이것도 저기 그 금치거에 넣어라 랄프야. 다른 BJ들이랑 비교해봤는데 코트님 한 대만 너무 엄격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엄격한 그게 아니고 나한테 엄격한 게 아니라 제가 업보예요. 제가 그동안 너무 좀 적을 많이 만들었어요. 당신처럼 방실방실 웃으면서 존댓말 계속 쓰자. 혜은이 마냥 인자해 보인다. 깔 수가 없네. 이마에 빛나는 제가 나한테 엄격한 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어떤 이제 A라는 BJ랑 B라는 BJ가 있는데 비글즈 하시나요? A라는 BJ가 한 번만 잘못을 해도 그동안 쌓아온 그 스택이 존나 큰 거지. 네. 방송하다가 너무 독불장군처럼 행동을 하고 족같이 행동을 많이 했으니까 그게 이제 계속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 새끼가 한 번만 걸려라. 그래가지고 한 번 터지면은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평소에 여러분들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에? 에? 이렇게 저 초반부터 시비 거세요, 여러분들. 에? 자제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에. 아시겠죠? 아. 자, 아. 힘드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 뭐야 뭐 어제 사실 방송 끝나고 랄프랑 흠비랑 둘이서 좀 얘기를 나랑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예, 멈춰주세요. 예. 시비 건다고 한 거는 제가 좀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좀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예 조금만 자제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아 죄송해요 진짜. 아 진짜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안 그럴게요. 예.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고지고대로. 아니 아니요 노래 나중에 부르도록 하고 제가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예 조금만 멈춰주시고 제가 안 그럴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남주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야들 중에서도 무포랑 광주 출신은 꼭 걸러야 한다. 30년 전통이야. 아 예 뭐 저도 근데 라도 출신이라 저도 목포에서 태어났어요. 예 제가 18년간 살다가 서울로 왔기 때문에 전 이제 뭐. 아프리카 분위기 바뀌어서 이젠 예전처럼 시청자랑 못 싸워. 저 싸우려고 한 게 아닌데 예 싸우려고 한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조금만 코트복귀 기념 선착순 투표 나눔합니다. 선착순 퀵뷰 손 드세요. 퀵뷰 선착순 손. 네. 퀵뷰들인데 여러분들 손 들어 주세요. 하면 코박이를 대부분 찐따라 계속. 네. 자 이제 그만해 주시고. 방금 발언 야무지게 클릭됐습니다. 예? 왜 시비 거세요 했던 거요? 코카인 줘라. 그래야 민심 돌아온다. 아, 무슨 코카인입니까? 예. 얘들아 조금만 더 하면 찐텐 나올 것 같아. 거기에 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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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찐텐 안 부릴 거예요. 예, 아, 진짜 찐텐 안 부리고. 미안하대. 예. 죄송합니다. 자, 좀 예,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예. 아주 그냥 갑자기 울손 어지러지러하네. 형이 나랑 친 때마다 꽃도 한 번씩 해야. 삭발해라, 대훈아, 삭발해. 윤짜장 걸으면 인방에선 너를 원한다. 왜 나에 대한 가준이 엄격한데 이거 한 번만 해줘. 오찍기 한 시간 전. 자 여러분들 좀 예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예전에는 이제 뭐 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예. Why are you so strict with my standards?
12월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예? 대기 중.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봐봐, 7개월이 지났어도 안 바뀌지. 찐따코박이들 2절 3절 계속감. 거봐라, 내 말대로 세윤이 모드로 방실이 마냥 방실방실 웃었어야지. 또가 맞느라 육즙 다 떨어지겠다. 그러게요. 예, 무표정하면 안 되겠다. 계속 웃을게요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자, 일단은 좀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신병 걸릴 거가 돼. 예, 조금만 멈춰주시면은 그때 이제 좀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따로 놀고 나 따로 놀고 할 순 없잖아요. 잠시만요. 너무 많이 예쁘게 줬네요. 퀵뷰 나눔 선착순 팬가입 10명 드립니다. 선착순 팬가입 10명 선착순 퀵뷰 나눔. 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툼타가. 아, 그래 나락보단 낫다. 잠깐만. 오. 속마음 봐준내게 12건에 비응신 세금을 그만해라.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그만하세요. 잠시만요. 어, 그러면 안 돼. 자제 자제 건축 자제 뽀뽀 쪽쪽 유술 가루 뿌려줘. 됐다. 예. 헤이 유이의 요 스톱 스톱. 아니 이게 왜? 자, 멈추셨나요? 아, 분위기 너무 어수선스럽다 진짜로. 안 되겠으면 잠깐 얼리면 되잖아 비응신아. 아, 또 얼리... 그럴까요? 시비를 거네. 업보입니다. 과부검이 상수시 키우키우키우키우. 알겠습니다. 제가 선 넘어서 죄송해요. 원래 예. 마트에서 징징대는 애들 엄마가 무관심하면 울음 그친. 10분만 무관심해보세요 형님. 에휴, 저럴 때는 팬츠로 돌려도 될 듯. 여러분 그러면 잠깐만 팬츠 돌릴게요. 미안해요. 예, 아까 저기 말 그렇게 해서. 예. 됐다. 예. 예. 100개 또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많이 좋아해요. 좋은 모습 말고 웃긴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용수 와이프님. 네. 감사합니다. 100개. 좋은 모습 말고 웃긴 모습을 많이 보여달라고? 어, 알겠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여러분? 좀 진정됐어요? 네. 안 본 사이에 너무 귀여워지신 거 아닌가요? 혜민 스님이 왔다가 울고 가 계세요. 혜민 스님 그분도 날아가시지 않았어요? 예. 나음 당하기 싫음 조용히들 하세요. 아, 용수님이 아까 저기구나. 용수님이 이제 남편분이고 아까 용수 와이프분이 같이 방송을 모바일로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각방 쓰시세요? 각방 쓰세요? 안방에서 아니면 둘이 등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시나? 예. 특이한 부분에 자, 어, 좀 넘어가도록 하고. 아, 그래도 이제 그 좀 피드백들이 많이 올라와서. 형님도 풀 소유 가시죠. 역캠에 100개 쏘면 코카인 3번 추는데 감사합니다만 감사합니다가 끝이노. 내일부터 삼각김밥 먹어야겠네. 코카인 거 어떻게 주는 건데? 코카인. 오랜만에 오슈인데 그 부금 듣자 그 부금. 야 장동건. 코카인도 월드컵이 있어요? 어... 근데 여러분들 다른 BJ분을 재방송 화면에 띄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뭔가 그쵸 썸네일에 이게 나오니까 네 맞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네. 맞죠. 나중에 제가 연습할게요. 연습해서 혼자서 좀 약간 연습한 다음에 예 내일 쳐드릴게요. 제가 이것까지 연습할 시간 없었고 방송하고 나서 어제 흠이랑 예, 랄프랑 또 컨텐츠를 좀 짰는데 3시간, 4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컨텐츠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거 어때? 하고 이제 다 각자 막 한 5개, 6개씩 막 던져봐요. 근데 이게 다 뭔가 어디 아니야 이건 이래서 한대 저건 저래서 한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저희끼리 지치더라고요. 같습니다, 형님 정말 예리하시네요. 해당 BJ 기겁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평가 감사합니다. 무슨 코카인이야 형이랑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근데 저희가 근데 그래서 야 아니다 그럼 오늘 좀 자고 내일 또 방송하고 내일 방송 끝나고 또 짜보자. 그래서 계속 짜볼게요. 짜서 예 솔방울 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거 다 나왔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도 막 다 막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예 아닌 것 같아서 어렵긴 하네요. 확실히 솔방울 이렇게 좀 한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7개월 동안 컨텐츠 생각 안 했냐고 하시는데 7개월 동안 컨텐츠 생각한 게 있죠. 바이크 타면서 방송하기. 근데 어제 바이크 얘기하니까 존나 싫어하더만요. 예, 랄프도 저한테 피드백을 해줘서 형 방송할 때 바이크 얘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바이크 형이 좋아하는데 이건 마치 뭐 침착맨님이 차 얘기 아 뭐 침착맨님 누구였냐? 우아꾼님이 뭐 침 그 차 얘기 한번 하면 막 한 시간 넘게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형만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랄프가. 그래서 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이크는 네 나중에 그냥 좀 유튜브용으로 해보던지 예 아니면 제가 정말 쉴 때 고프로로 방송 연결해가지고 잠깐 바이크 타는 거 조금만 보여주고 그걸 끄든지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이름을 네 또한의 이 새끼 또 바이크 얘기한다 또라이 새끼. 알겠습니다. 또라이 새끼라니요. 아 진짜 어제 채팅 또라이 새끼라고. 알겠습니다. 예 또라이 새끼 방송할게요. 에? 고마운가 착한 척하기 힘드네. 아니 아니 아니요. 다 굴레기다 예. 비웃으신 새끼들. 방송 예열부터 어느 정도임. 재밌어지면 들어가려고. 감 좀 없어서 1시간 20분. 그 전에 잘 것 같은데 지금 봐도 예열돼. 아 그리고 낮에 좀 이제 타 방송 얘기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예. 제가 다 글 지웠어요. 왜 내 글 지워졌지? 씨발 어이없네. 내가 뭘 잘못했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타방송에서 제 언급이 된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서 또 막 갑론을박이 또 갑을론박이 또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투기장 만들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카페 분위기가 막 서로 치고받아요. 예 무슨 황소새끼들 마냥 왜 이렇게 서로들 막 치고받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싸운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갖고 제가 그냥 다 예 지워버렸어요. 잘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방제를 아씨 올려야 되냐. 뭐 코트의 시선도 뭔가 코트의 시선도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기다렸던 오늘의 이슈다. 할 말이 많네요. 할 말이 많네요. 괜찮다. 예. 할 말이 많네요. 괜찮다. 기분도 같으신데 토크온이나 가시죠. 허플이하러. 아니에요. 토크온 당분간 안 할 겁니다. 예. 자 그럼 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썸 키고 아, 근데 우리 카페 언제 올라갈라나? 숲으로 카페 많이들 돌아오고 계시죠? 예, 싹 다 풀었어요. 방송 블랙은 안 풀었는데 카페는 제가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돌아오셔서 카페 활동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달에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번 달에 충전했기 때문에 이게 2주간 충족이 되면 되고. 아 이제 좀 활동 많아졌어 확실히? 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오케이. 자 여러분 힘냅시다. 예. 근데 카페는 제가 돈 먹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 아 그리고 좀 서운한 거 하나 있었는데 저 GK 체어한테 좀 서운했어요. 이거 하나 살짝만 풀고 가면 안 될까요? 예. 님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GK 체어 알아요, 여러분들?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어떠신가요? 네. 바로 손절했는데 되게 좀 약간 서운했었어요, 사실은. GK 체어한테. 예. 아, 그래도 가던 그동안 같이 해오던 내가 서운해하면 안 되는 거지. 예. 네가 미안해야지. 예, 기업이니까. 근데 또 감사하게도 의자 형 따라 샀는데. 예. 근데 감사하게도 뭐 조선폼파리 사장님이랑 GK 체어 그쪽에서도 이렇게 다시 오셨더라 연락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 그때 살짝 서운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너스레 떨면서 다시 이제 배너 좀 올리고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들. 예. 그렇다고요. 예. 말을 조심해야겠다, 진짜. 예. 아. GK가 너한테 이미지 타격으로 소송 안 건 걸 다행인 줄 알아라. 알겠습니다. 네. 내가 말을 족같이 하네 진짜. 알겠습니다. 제가 말 족같이 안 하겠습니다. 좀 우울해지려 그러니까 쿠키 하나 먹고 가면 안 될까요? 죄송한데. 예. 방송이 오늘 너무 초반부터 안 풀려서 나 지금 뒤져버리겠네. 말을 못 하겠고. 이젠 정신 좀 차리실 때 되시지 않았나요? 네, 됐어요. 정신 차릴 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형님, 근데 카페 다시 돌아오라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숙청하실 땐 언제고? 다시 풀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거죠. 난 예. 카페 제일 재밌었을 때가 형나라 까고 다들 죽쳐 불고 욕받는 거 세기 말 감성. 맞지. 그때 진짜 전쟁터였지. 노라이 색이 예. 맞다니까. 자, 또 시청자들이 준비해온 거에 숟가락만 얹는 오슈야? 저스틴 뜻도님? 예, 좀 명치가 아프네요. 예, 채팅 풀게요 여러분들. 그만 좀 처먹어 죽고 싶은 거야? 아니 말을 저렇게 하니까 진짜 뭘 뭐 할지를 못하겠네. 또 시청자들이 다 준비하고 다 글 써온 거 그거 쳐 읽는 그 컨텐츠? 오늘의 이슈를 또 한다고? 감사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아 그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네요. 일단 방제를 바꿔놓고 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그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슈는 제가 아예 안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운동기구에 감탄해버린 서양녀.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아닌데? 아니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아닌데 서양이 이런 게 없나? 이거 저기잖아, 종아리 풀어주고 그냥 앉아있어 엉덩이 풀고 허벅지 풀고 하는 거 아니야? 아씨발 댓글이 더 웃겨. 발기하였습니다. 아 내가 지금 댓글 다는 새끼들 너무 웃긴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니 요즘 빠꾸 없이 댓글 다는 애들 내가 방송을 안 해서 그런가 미친놈들 너무 많아요. 예 좀 자제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아니 콧방귀 중에서 확실히 웃긴 사람들 좀 많긴 해 진짜로. 다음 모르는 여자한테 카톡이 왔는데 킴 캐스트롤
Hey handsome, how are you doing? Hi. Do I know you? 하하. 뭔 말이야? 엄마가 미국인이고 아빠는 한국인인데 8살에 사고로 두 명이 다 사망하시고 지금은 지가 시리아의 미군 의무장교로 일하는데 4개월 뒤에 전역하고 한국 가서 할 거라고. 근데 뭐야 이게? 낚시인 거지? 그냥 낚시 같은 거. 어, 존나 뭐야? 아, 요약을 하자면 나이지리아에 사는 어떤 흑인이 낚아보려고 그 중국 애들이 많이 하는 짓거리 있잖아. 그걸 해가지고 이제 통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저 뭐야, 나 너 사진 사기치고 구라친 거 다 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 어, 너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싶냐? 진짜 한심하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25달러 주면은 네 얼굴 보여줄 수 있냐? 그리고 자기 진짜 얼굴을 보여주네. 고추가 내 것보다 두 배는 될 것 같은 흑인 새끼가 서로 얼굴 보고 존나 웃었다고. 덕담 몇 마디 해줬다고 카카오톡에서 올려 저 옮겨가지고. 그래요? 이거 랄프 네가 올린 거야? 네. 씨발. 아니 왜 이걸 왜 올렸어? 엄청 많길래. 어디서? 아, 퍼 왔어? 딴 데서? 예. 너도 카페 활동 하니? 저 카페 활동 오래. 야, 이거 재밌었어. 너가 봤을 때는? 예. 재미 뒤지게 없는데? 감이 없다. 좀 재밌는 걸 좀 해주지. 자, 예, 저 닮아서 그래, 저 닮아서. 예. 급이 금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 있지, 유나. 졸업식 미모. 오늘의 이슈와는 형이 제일 감 뒤진 것 같은데? 죄송해요. 내일은 좀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교지 정도는 털어줬어야지. 있지라는 그 걸그룹 멤버 유나인데, 예, 관심 없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 자, 패스. 80년대 고딩 병영 캠프. 예. 멤버가 왜요? 와, 레페 훈련이랑 야무지게 하네. 옛날 육군은 이랬어요? 지금은 뭐 없지 않아 이런 거? 총도 완전 옛날 그 소총이네. 이때 군대 막 가혹행위 장난 아니었다던데. 이때에 비해서 지금은 완전 선녀지. 고등학생들이야? 와, 병영 캠프? 미쳤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고? 야무지네. 우리 때는 그거 아니에요? 저 뭐야, 보이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랑 아람단? 예. 저 보이스카우트였는데 집이 좀 사는 애들은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좀 했어요. 어, 막 쌀 짓고 뭐 이렇게 밥 짓고 캠프 짓고 저 캠핑하고 야영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되면 이제 가까운 산 가가지고 저 뭐냐 그 극기 훈련 담력 체험 이런 거 하고 교관들이 막 귀신처럼 발목 잡고. 왜 형이랑 우리가 우리 때야? 아 맞다, 내가 여러분들 나이가 더 많구나. 몇 살이야 너네? 너네 몇 살이냐? 어? 너네 몇 살이야? 아, 20대. 20대들이 많지. 나는 18살에서 26까지가 제일 많아. 내 방송 보는 그 나이대가 그렇더라고요. 86살. 아, 근데 그 나 예전에 그 방송할 때 이제 블랙 걸었다고 나한테
내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난 전화해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예 빨리 블랙 프라이 새끼야 하면서 나한테 욕했는데 그거 내가 들려줬었나 여러분들한테? 내가 녹음본이 있을 텐데 나 진짜 내 방송 본 사람 중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 처음 봤어. 예 어딨지? 들려드릴까요? 아 이게 나 이거 들려주고 싶어. 어 언제 적건지 근데 기억이 안 나네. 너 블랙 프라이 새끼야. 누구세요? 아니 전화하셔가지고 저 이거 고소합니다. 뭔 고소야 고소가 이놈아 이러면서 욕하더라고 진짜로. 녹취를 해놨었는데 제가 지금 폰에 녹취본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까딱하면서 잘못된 거 틀어버릴까봐 무서워서 지금 못 틀겠어요. 나중에 준비되면 틀어드릴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블랙 안 풀었어요. 그 이후로 안 풀었어요. 좀 기분 나쁘더라고. 연장자시긴 한데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블랙 프라이 새끼야! 욕하지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카페 화면 좀 줄여줘. 사진 많이 잘려 채팅창. 아 이렇게 더 늘려드려요? 이렇게? 이렇게요? 됐어요? 예. 블랙은 내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 제가 잘못한 거랑 별개로 기존에 내 방송에서 이렇게 블랙 먹으신 분들이고 제 방송은 사실 뭐 채팅창이 그렇게 막 빡세지 않잖아요. 관리가 진짜 미친놈들만 블랙했었기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하고 팩트로 말하는 본인의 얼굴 크기. 와 이거는 김수용 씨가 얼굴 크기로 채팅창 때문에 아. 이렇게요? 합성이지 이거는. 얼굴 길이 세로 길이 가로 길이 머리 길이 다음 현재 테러당하고 있는 박신의 인스타. 아 곱다. 근데 진짜 박신혜 씨가 저랑 동갑이었나? 아 3살 어리네. 3살 어리네 나보다. 헷갈렸다. 문근이 형이랑 헷갈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상의원 찍었을 때 상의원 그 고수랑 나왔던 그 영화죠? 근데 왜 중국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 이게 중국 전통의 한복의 개량품 아닌가요? 왜 한국의 것이라고 해요? 한복은 중국 전통의 복을 의해서 발전된 의복이다. 또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약간 또 그거구만. 근데 나는 이제 그러려니 해요. 사실 이런 게 예전엔 열받아. 진짜 그거 차우파인가? 그 김치 보고 차우파인가 그거라고 하더만. 자기네들 전통 그거라고. 그리고 자기네들 드라마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사극 같은 거 뭐지 갓 쓰고 나오잖아. 그걸 걔네들이 자기 전통이었다고 하면서 자기 거 다 뺏긴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기까지는 진짜 열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 걔가 짓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하철 옆에 여자애들 대화 주제. 동방신기 빅뱅. 빅뱅 이번에 컴백한다던데. 둘 다 해체했죠. 이때 진짜 그 한 시대를 달렸던 두 그룹이지. 둘이 이렇게 사진 찍은 적 있었네요. 가요 대전 나와가지고 근데 권지용 맞아? 지디 맞죠? 와 아 근데 진짜 좀 약간 아 근데
최강 창민이 키가 존나 큰 걸로 알고 있거든. 188인가? 188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좀 그래도 뭔가 아 182야? 왜 이렇게 크게 알고 있었지? 근데 키가 뭐가 중요하겠어. 지드래곤 뭐 빅뱅은 그렇게 키가 다 크지가 않았어요. 그죠? 탑 빼고. 그래도 이번에 그 컴백한다던데 승리 빼고. 승리가 지금 근황이 어떻게 되지? 승리. 아, 야도 나보다 3살 어리구나. 아직도 재판 중이야? 아, 육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래? 아, 국군. 성매매 알선하고 상습 도박 외환 거래 징역 3년. 이때 근데 진짜 드라마틱했지. 처음에 아, 안 해야겠다. 이제 승리 얘기도 안 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아, 지금 아가리에 아가리에 그 재갈 채워지니까 와우. 말을 못 하겠구만.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제가 또 누구를 언급하고 하겠어요. 예. 코트도 좀 들어갔다 나오지. 어디일려? 국군 교도소요? 예. 죄송합니다. 예. 낙태훈 야 이씨. 아, 나 진짜 오늘 미치겠네. 아, 낙태훈 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오후 9시까지 8만 5천 명 확진. 미쳤다. 근데 이제는 뭐 코로나 뭐 감기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확진자. 이 그 오미크론인가? 그게 와, 어마어마하네 진짜. 지금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코로나 걸렸다가 이렇게 완치되신 분들 계신가요? 예. 네. 어때요? 존나 아파요? 코로나 걸리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 씨발 나라고 얘기 또 나오니까 거기다 또 자동적으로 락치는 거 봐. 씨발. 아, 그래서 존나 힘드네 오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예. 소통 안 할게요. 예. 소통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통 안 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자, 죄송해요. 차쿠주코 봉인 플러스 바라마. 아, 그래도 이런 거 보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근데 뭐 우리는 그 코로나 뭐 증상이나 이런 것도 없이 밖을 많이 안 나가서 그런지 예. 다행입니다. 이거 뭐 미각을 잃는다고 그러고 뭐 평생 뭐 불치 같은 그런 뭐 저기도 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탈모 걸려요? 목 감기 시기 왔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코로나들 모습 얼마나 갈려나. 예, 코로나 다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거? 컬링팀 킴 막내 자기 관리 뭐야? 코트님 여담이지만 와 메이저들은 장기 휴방이 우일이 많음. 트위치 장기 휴방도 없고 하루 평. 이거 넘길게요. 죄송한데 방송 관련된 내용 제외하고는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텐츠 도중에는 살 엄청 많이 빼셨네. 정은경 씨 우일쯤 질방복 입고 방송하시고 계세요. 많이 뺐네.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인 것 같긴 해요. 예, 저도 지금 뭐 10kg 좀 넘게 빠졌는데 약간 인물 살잖아요, 인정? 예,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아니에요. 아, 저 조금은 그래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시작됐다. 아, 죄송해요. 안 그렇게 진짜로. 예, 미안합니다. 자, 다음 주제.
아 이거 했고 어 와, 당황스럽다 오늘 나락 나락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군사정권 시절 코딩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니야? 넘어가고 야 좀 관리 좀 해야겠다 이렇게 좀 중복이 많다 해 피방 신메뉴 생일 축하 노래 5만원 어깨 마사지 15만원 응원 10만원 그냥 주인장이 할 짓거리 없을 때 그냥 장난쳐놓은 것 같은데 어. 15면 태훈이 형처럼 빠구리함 조지민도 니노 몰라요 얼만지 예 제가 안 사서 몰라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타 코 풀어요 아 이거 풀라고요 아니 그래도 저거는 제 팬카페인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먹히는 구조가 아닌가요 예 너무 이게 먹히는 구조 알겠습니다 풀게요. 못 봤어요. 대통령 재산 그 대통령 후보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재산이 많고 적고 한 게 뭐 문제가 되나요? 나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재산이 많으면 그게 왜? 적으면 그게 왜? 예. 풀었어요. 아 진짜 풀었어요. 어. 아니 진짜 풀었어. 푼 거 보여줄게. 활동 정지. 야, 네가 풀어라 알파야. 예. 어 안산 두경놈 위에 풀어줘. 어. 자 이제 좀 도배 조금 관리할게 여러분들. 너무 근데 컨텐츠 이게 좀 약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이게 채팅창이 너무 많이 개입이 돼 버리면은 좀 그러니까 예 조금만 예 좀 참아주세요. 먹방 할 때 차라리 그때 뒤지게 해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100% 채팅창에 내가 신경 쓸 수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야. 복 저기 왔다 배달 왔다 어 좀 가지고 좀 따뜻한 데다 좀 넣어놔 어 자 취준생 BJ의 하루에 버는 돈 나 이런 또 저 썸네일을 보니까 옛날 아프리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생각났는데 그때 칫솔녀라고 있었거든요 딱 이런 구도에서 가슴 사이에다가 이렇게 그 칫솔을 꼽아놨고 그러고 그 상태에서 방송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보고 아프리카 입문했거든요 제가 예 카메라 켜놓고 취준 공부하는 분 2월 3일 풍선 어 347만원 2월 9일 얼굴 미공개 말을 하지 않음에도 1000명에서 2000명이 시청함 취업 생각 사라졌을 듯 어 신상 노출 리스크도 없고 더 안 벗어도 되고 춤이나 노래 같은 똥꼬시 없이도 알아서 별풍 싸줌 가슴골만 가슴골만 보여줘도 하루 평균 300 어... 요즘 공부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캠이 이제 좀 잘 안 되면은 부업 뛸 수 있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부캐로. 근데 나는 그것도 중요할 것 같긴 해. 이게 공부하는 방송이 몰입이 되려면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일단 문신이 없어야 될 것 같아. 뭔가 사람들 편견이 있잖아. 어? 문신이 막 이렇게 저 이런 데 문신 많자 쇄골이라든지 이런 데 문신 그런 게 있으면은 뭔가 공부할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살짝 들 것 같은 느낌? 그죠? 어 문신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어폰 이런 것도 꼭 필수 같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진짜 공부를 한 느낌이 드네 이런 거는
다음. 이게 뭐야? 한국 음식 번역 레전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When you push 밀면, 아 되게 유스 랠리 김치 위시리스트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방어구이 디펜스 어 어교성지고 육회 six times 유저얼리 쇼비 돼지새 육기야 냉 질이나 자궁경부의 염증 혹은 비가 아 냉우동 아 어 이걸 이런 식으로 했다고? 미친 씨발 냉우동 아 뻘하게 웃기네 이거 어 기욕 존나 웃기네 냉면 물냉면 비빔냉면 그래요 야, 나 이제 생각도 못했다 오늘은 미스테리 하시나요? 오늘은 미스테리 하시나요? 안 해요 네이버 웹툰 성장기 시절 요때가 아마 초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요때가 근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좀 시간이 지나가면은 뭐 추억은 미화되고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제가 유일하게 봤던 웹툰 예 마음의 소리 그리고 신과 함께 지금 우리 학교가 되게 오래된 웹툰이구나 이거 몇 년 된 일 알파야? 거의 10년 됐을 거예요 10년 됐어 진짜? 이말년 시리즈도 많이 봤었던 것 같아 뭔가 좀 병맛? 저 때가 좀 근본이었구만 다음 이미지 망한 대표적인 브랜드 뉴에라 NYC 오니츠카 타이거? 이게 약간 그거죠? 그것 가는 거지 급식들이 이 브랜드를 입으면은 망하고 그런 거 원래 아식스 이게 원래 아식스였다고? 네, 아식스 바뀌었어요. 아, 아식스라는 브랜드에서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브랜드로 바뀌었다고? 맞아? 네. 아식스는 나 중학교 때도 신었었는데? 아니잖아. 아식스 있잖아. 어? 알프야. 아식스에서 아마 오니츠카 타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두 개 막 제품 수입하고 해가지고 너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와서 사과하면 안 돼? 네? 와서 사과하면 안 돼? 네. 죄송한데 왜 아는 척 저 신발이 있었어요 그래 제가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이 있어요 아 저 신발이 있어? 네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뭐 너랑 나랑 옷 맞췄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입었어요 아 그래? 약간 근데 난 너 옷 부심 부를 때 존나 역겨운 거 알지? 너 옷 부심 부를 때 좀 역겨운 거 알지? 뿡뿡이 옷 아닙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니츠카 타이거 처음 보고 나는 예. 그리고 거미 새끼 스파이더 스파이더 김진강호 새벽 와서 아 지금 약간 명연만 룩이라고 예 좀 주황색 옷을 입었습니다 다음 언더아머 그저 동네 골목 어귀에 한 번쯤은 보이는 이런 패션 예 가운데 H 있고 여기 저 형광 바지는 필수고 예 단도 저 이거 옷 두 개나 있는데 두 번 입고 안 입었다 씨 옷을 입을 줄 몰라고 명품 입으면 되는 줄 알고 골든구스 구찌 구찌가 요거
요거 이거 들어가 뱀이랑 이런 것들 들어가고 나서부터 조금 더 그렇게 된 것 같긴 해요. 오늘 다시 아프리카 깔았다. 떡칠래? 아 감사합니다. 예 떡쳐요 타투님. 예 쪼까위 그 패딩이죠. 어 요거 이름이 뭐였더라? 다음 스톤 아일랜드. 어 스톤 아일랜드는 저도 한 세 벌 정도 있네요. 무스 너클. 왜 너 왜 빠게? 아니 쪼까이랑 욕이잖아요. 이거? 이거 쪼까이 여기 쪼까 여기 쪼까이라는 거. 어. 다음 톰 브라운. 아 근데 뭔가 나는 이슬이는 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쁘지 않아? 이슬이 맞지? 어. 저런 막 그 짤 같은 거 돌 때 보면은 되게 어 다음 말 안 해요. 어 국뽕 유튜버 근황 봅시다. 존나 어이없네. 아니 한국이 뭐 어떤 영향력이 크게 있다고 씨발 이거 이 조회수가 이렇게 하면 나와? 이거 억바 아니야 억바? 러시아 한국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 포기 푸틴의 폭탄 발표 나오자 전세계가 한국이 열광하는 놀라운 상황 한국의 항복 우크라이나 구해준 한국 초대박 났다 뭐야 씨발 2일 전에 올렸는데 37 만에? 이거 지리는데? 와 국뽕코인 괜찮은데? 37만을 본다고 이거를? 이거 돈 돼요? 와 대충 어떤 내용이지 영상이? 최고 수익률? 나 처음 보는 유튜버네. 최고 수익률 어 진짜네. 간밤에 전 세계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밤 이뤄졌던 바이든과 푸틴의 62분 어 댓글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러시아가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고 항공 무기 자랑만 했네요. 기사 제목 제대로 사용합시다. 이 채널은 진짜 근거 없이 영상 올리고 어그로 끄는 거 보면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네.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대가리 깨진 사람들은 많이 없어 보이네. 어 그래요. 예. 뭐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예. 나는 한국을 존경한다. 나는 이제 내 군대를 철수할 것이다. 씨발. 진짜. 와. 지린다. 아 씨발 러시아어는 알고 저렇게 쓰는 거냐? 아, 존나 대한민국 대단해. 에이.